출산 후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은 앨런 씨는 갓 한 돌이 된 아이의 엄마다.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지만 곁에서 아내를 극진히 돌보는 남편과 딸을 위해 헌신하시는 부모님을 위해 영은 씨는 삶에 대한 의지를 이어나간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아. 하지만 살얼음판을 걷듯 불안하기만 한 하루하루에 가족들은 점점 지쳐가고 영은 씨는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고향에 보내드리고 혼자 남는다. 그리고 만류하는 남편을 졸라 바다로 향한다. 눈앞에 펼쳐진 푸른 바다가 내가 아직 숨 쉬고 있음을 느끼게 한다. 아, 1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아, 그럼 1년에 한 번씩 오자. 1년에 한 번씩 오자. 오빠 좋네. 내가 바쁘다고 맨날 왔다 갔다 하다가 오니까. 바다를 바라보던 영은 씨가 갑자기 눈물을 흘린다. 34회를 살아오면서 지난 1년처럼 많은 눈물과 많은 감사 속에 하루하루를 보낸 적이 없었다. 때로는 내가 아직 울 수 있다는 사실조차 감사했다. 바닷가를 너무 자주 안 데려왔나 봐요. 너무 좋아하고 누운 걸 보니까 참 너무 미안하네. 지금 그게 미안한 사람이 말투야? 혼자 힘들어하고 그랬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좀 마음이 이렇게 확 풀리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다 이제 또 다시 잘 하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온 것처럼 남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내게 남은 삶이 축복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싶다. 다음날 아침, 봉식 씨가 걱정하던 일이 현실이 되고 말았다. 전날 무리를 해서인지 좀처럼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영은 씨. 새벽부터 머리가 아프더니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졌다. 아무리 여행을 가자고 졸라도 끝까지 반대를 해야 했는데 봉식 씨는 아내의 부탁을 들어주고만 자신이 원망스럽다. 지금 서울의 병원까지 가려다가는 오히려 아내의 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봉식 씨는 응급처치를 하기로 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는 고통.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힌다. 어제까지 컨디션 좋아 보이셨는데 나오면 체력이 좋아도 좀 힘든가 보다. 나와있어. 근데 좀 지나 그냥 자주 오르진 않는데 신경 쓰면서 좀 예민하니까 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나쁜 상상이 현실이 될까 봐 풍식 씨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아무렇지도 않다고 아무 일도 아니라고 속으로 되뇌곤 했다.
급한 대로 아이스박스에 따뜻한 물을 채워 안에 발을 담가준다. 지금으로서는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뿐이다. 뜨거. 하룻밤 사이 몰라보게 수척해진 영은 씨.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또다시 나빠지기를 반복하는 투병 생활. 봉식 씨는 아내가 그 힘겨운 싸움에 지칠까 두렵다. 남편이 약을 구하러 갔다 온 사이 다행히 영은 씨 상태가 호전됐다. 자리에서 일어난 걸 보니 기운을 차린 모양이다. 많이 쉬었어요. 그제야 붕식 씨 표정이 밝아진다.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나 그럼 이렇게 머리 뽀글뽀글하게 해서 양쪽으로 이렇게 딱. 괜찮으세요? 네, 이제 좀 많이 가라앉았어요. 아, 그거는 저희 또 여기 뽀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되게 놀랐는데. 죄송해요. 나비도 아빠 나비도 이거 좀 너무 좋다. 아, 이렇게 공기가 좋은데 방 안에서 누워만 있었다니. 너무 좋다. 언제 그랬느냐는 듯 맑은 공기 가득한 산속을 거닐어보는 영은 씨. 1년간의 투병 생활을 거치면서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웃는 법을 배웠다. 산책을 하세요. 산책을 하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산책을 하세요. 근심 걱정 물리쳐요. 근심 걱정 물리쳐 빨리. 근심 걱정 물리쳐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근심 걱정 물리쳐요. 웃음은? 크게. 웃음은 길게. 웃음은 온몸으로. 기억난다. 자, 시작. 가족들 마음이 다칠까 봐 때로는 더 크게 웃었다. 지금은 오히려 감사하고 고맙고 그리고 치료 잘 자기가 하고 스스로 잘 하고 있는 와이프도 고맙고 모든 게 감사한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면 힘든 일 없이 안 됐다고 많이 생각. 네, 오히려 남들이 더 생각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뭐 절망적일 게 뭐 있어요? 이거보다 더 대단한 일도 없고 지금 제일 좋죠. 불안한 오늘이라도 그 하루가 있어 감사했다. 지친 몸으로 집에 도착한 영은 씨 부부 앞으로 선물이 도착했다. 아, 돈가스나 보내셨네. 뭐 어떡해. 뭐예요? 아, 저기 시댁에서 저기 택배로 농사 지으신 거, 채소 같은 거 저희 먹으러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없을 때 와가지고. 아픈 며느리를 탓하기보다 더 해줄 수 없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던 시부모님. 어, 파는 멀쩡하다. 파는 멀쩡하고. 이게 뭐지? 괜찮은데? 도라지. 이게 뭐야? 시험 거네. 아직은 되돌려드려야 할 사랑이 너무나 많다. 네. 와, 수영이 옷이다. 아, 예쁘다. 저한테 굉장히 용기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히 아버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파도가 다 오는데